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글씨입니다. 지금은 한현우 작가님과 제가 합정 빈칸이란 공간에서 이렇게 2인전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이 둘째 날이에요. 오늘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어서 저도 오늘 하얀색 바지와 백곰 옷을 입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정 공간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큐레이팅 식으로 전시를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지만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작품은 제 개인전 3월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작년 12월에 그린 4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를 그릴 때 이걸 가장 먼저 그렸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가 엄청 많이 겹쳐져 있어요. 여기에도 그림을 한 5번, 6번 이렇게 엎어 그리면서 이 그림을 막 긁어도 보고, 뭐, 그 위에 더 붙여도 보고, 그리고 다시 지워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를 또다시 이러한 자개 같은 걸로 패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았어요. 이걸 왜 그려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도 뭔가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마주하고, 도망가고는 쉽지 않아서 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또 덮고 뭔가 파기도 하고 이건 다 조각도로 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을지로에서 이걸 그릴 당시에 을지로에서 이제 반짝이는 알리오 같은 거를 사왔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의 그냥 딱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건 제 그림이니까 제가 살짝 만져볼게요. 딱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묻혀보고 그걸 다시 이렇게 판에서 흉터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뭔가 이 과정 자체가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기억이 뭔가 상처가 났다가 다시 보듬어졌다가 다시 딱지가 생겼다가 새살이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그냥 그림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상처 같고 하나의 텍스처 같지만 멀리서 보면 이제 선들이 합쳐서 그림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엔 보면 이제 손을 맞대고 있는 옆모습의 남자와 따뜻한 손의 감촉을 느끼고 있는 여자분의 이제 앞모습, 그리고 바람을 느끼고 있는 옆모습, 그리고 점층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뭔가 제가 반복적이고 사람의 얼굴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걸 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모션 쪽에서도 잠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직업을 가져본 적도 있어서 이러한 반복돼서 뭔가 조금씩 바뀌는 그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벽에 붙어있는 내 그림의 연작은 선장릉역에 있는 공간, 대한공간 기묘에서도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왼쪽 그림과 함께 또 다른 두 점의 그림도 올해 6월에 여름에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말이 조금 잘 안 나오지만 네, 올해는 여러 가지 전시? 조금 여러 가지 전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대응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꾸준히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건 작년 가을에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이렇게 신발에 대한 형태감을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새로운 형태감을 만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도 회사를 다니던 차에 저녁에 시간을 내서 계속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때마다 뭔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미감, 내가 좋아하는 미감을 더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요구되는 미감과 제가 생각하는 미감의 괴리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더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래야 내가 뭔가 이제 일상과 그리고 몰입하는 시간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산 신발을 이렇게 쌓아가듯이 형태감을 조금 조금씩 아래에서부터 올리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스프레이로 뭔가 운동감 계속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스프레이를 이렇게 나무 판넬 위에 조금은 구성 작품처럼 즉흥적으로 올리고 그 위에 형태감을 뚜렷하게 포스카 마커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그림은 콜드 스타트라고 위에 타이포그래피가 같이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신고 있는 신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을 샀을 때 제가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이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렸던 거라서 콜드 스타트라는 것 자체가 IT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때 완전히 새롭게 재부팅하는 걸 콜드 스타트라고 칭한다는 명칭을 보고 제가 지금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흔들거리는 타이포를 그려가면서 마무리했던 그림입니다. 위에 것도 새로운 신발을 샀을 때그 형태감을 조금 더 인포그래픽적으로 조금 여과해서 도형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연작으로 세로로 걸리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공간이 주는 느낌이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전시를 하면서 제 그림을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저라는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공간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만든 게 끝이 아니라 이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오셔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게 전시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작가님하고도, 나 혼자 있으면 이런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해서 되게 즐겁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게 끝, 뭐, 그림을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러한 갤러리라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